그 한국 기와집을 이 뼈로 양쪽 기둥은 뼈로 돼 있는데 거기서 이 저하게 이렇게 구불려서 담 밖으로 나가서 용트림 하면서 담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네요. 골고다의 뼈가 일종의 자녀 키우면서 집안에 갇혀서 어머니로 살고 있을 당시 집을 이렇게 브론즈로 만든 다음에 두 뼈의 두 기둥 사이에 끼어있는 인간이 이렇게 그 담을 타고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조각되어 있네. 이것도 한 1988년에서 90년도에 제작된 작품이에요. 브론즈 작품. 햇빛이 강렬해가지고 잘